좋아요와 구독. 뭐 이거 빅캔디야? 쪼놈사랑님 별풍선 나의 처음 1500개 보거든. 감사합니다. 재밌는데 이거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다가 나타난 건데. 근데 잠깐만 비키니 색깔이 왜 이래요? 이 눈매빛 뭐야? 여름이라 이제 눈이 녹는 거야? 아 너무 밝아서 뺀 건가? 자 오늘은 새로 바뀐 비캔디 리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비캔디에 있던 눈이 다 녹았나 봐요. 아우 비캔디에서 빠질 수 없는 SR이 나왔네요. 비캔디는 SR을 맵이라고 할 만큼 SR 전이 되게 많이 펼쳐지는 경기 맵인데요.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빅캔디 리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여기 제가 자주 오던 곳인데 창고가 하나 사라졌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눈이 많이 사라져서 섭섭하시죠? 하지만 괜찮아요. 왜 괜찮지? 눈이 부시지 않거든요. 근데 눈 진짜 많이 없었다. 또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이거 내 자랑은 아닌데 내가 옛날에 빅캔디 하면서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빅캔디 하면서 아 맵에 기차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기차도 좀 움직이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역 같은 데서 좀 싸우기도 하고 기차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생겼어. 내가 봤을 때 혹시 그 관린 중에서 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나 봐. 빅캔디에서 기차 나오기 전에 기차 드립 한번 시전한 적이 있는데 진짜 기차가 생길 줄은 몰랐네. 그래서 기차는 언제 오는 거죠? 그러고 허! 에다 여기가 여긴가봐. 아이 꼬리 뭐야 이거. 꼬리 왜 잘렸냐 뒤에. 꼬리 끝에 그게 없어졌다. 아니? 꼬리 끝에 그게 없어졌다. 아니? 아니 꼬리 꽁지 어디 갔어. 아이 갑자기 사자 꼬리가 진짜 왜 원숭이 꼬리가 됐냐. 어 뭐야? 어 완전 예뻐. 우와. 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혹시 한 대가 이게 이거 타려면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지? 어, 물 색깔 너무 예쁘다. 원래 미라마 물 색깔도 이런 거였는데 미라마 오아시스 색깔도 어느 순간 색깔이 좀 바뀌었어. 버그 또 찾았다. 물에 들어갔는데 약간 침판을 긁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네요. 아 뭔가 이런 거 접고 싶다. 사자 옷 입고 길릿을 입었는데 꼬리 끝이 시종. 그리고 오아시스? 오른쪽 아래 C로 시작하는 마을에 갔는데 물에 들어갔는데 내 귀와 시청자들 귀도 찢어진. 고소장 아니고 버그 리포트. 버그 리포트. 기차 타고 있는데 다음 역에서 4명이 타는 거 아니야? 오오오. 그냥 대나 한번 해봤어. 안 해봐가지고. 저거 뭐야? 저건 뭐야? 방금 봤어? 공룡 뭐야? 공룡. 초록색 공룡 뭐야? 새로 나온 거예요? 우와. 요시. 아야 돼. 어떻게 바꾸려 하라. 이거 또 치이는 거 아니야? 잠깐 여기 짚고 넘어가야 돼. 파크로 된다며. 된다며. 아니 계속 파크로 키를 누르는데 아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점프키 누르니까 저렇게 되는. 와 근데 공룡 옷은 진짜 튄다. 나쁘면 벗어주면 안 돼 친구야.
헤이. 와,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아, 근데 너무 이거는 얼굴이 너무 어차파다. 아까 차라리 그 공룡처럼 다 만들어주지. 저렇게 저렇게 사자처럼 씌움 넣기 더 좋은데. 온다. 온다. 드디어 기차 첫 입성. 예. 오, 민트색 기차. 아, 그쪽이야? 이상하네. 어, 뭐지? 근데 앞에가 왜 막혔지? 종점이야? 아니지? 근데 뒤로 가는 건가? 어,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줄여줄게. 어, 근데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니까 멀미나긴 한다, 그치? 안 움직이고 그냥 앉아있어야겠다, 가만히. 갑자기 사람이 탈 수도 있으니까 제 뒷칸에 있어야겠네. 맞네. 왜 또 뒤로 가? 아, 환승해야 돼? 아, 이거 안 내렸으면 또 돌아갔다. 아, 근데 멀미가 너무 심한데? 여기서, 아, 이렇게 계속 하나 타고 돌아다. 화염병? 언제 올라갔어? 친구가 있는 건가? 그러네. 이거는 안 되겠다, 그치? 빅캔디는 이거 나중에 본섭에 나오면은 4명 구해서 할게요.